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복이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되며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과 삶을 통하여서 엄청난 삶의 환경과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어렸을 때에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아침 저녁으로 그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은요, 평생 잘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마다 그 노래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잘 살아보자. 초가집은 걷어내고 잘 살아보세. 마을길도 닦고 개울길도 넓히고, 그러면서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 그런 대대적인 새 마을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노력의 일환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고요, 지금은 잘 살다 못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남에게 도움받는 그러한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나눠주고 베푸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조건이나 외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완전한 삶을 만들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퍼펙트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그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외신 토픽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의 나라에서 막대한 몇십억 원의 돈의 당첨금을 받게 됐어요. 복권에 당첨된 거죠. 그런데 그 나라는 복권이 당첨된 사람이 아마 복권을 수령하면서 사진도 찍고 매스미디어에 나와서 축하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맨 얼굴로 오지 않냐고 인형 탈을 큰 거를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복권을 수령하고 사인을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인형 탈을 쓴 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맨 얼굴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고 탈을 쓰고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복권에 당첨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첨이 됐다는 것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내 얼굴이 나타나면 그러면 분명히 우리 가족은 말할 수 없는 좋은 일이 생겼겠지만 나는 두렵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이 우리 부자 됐다, 공부 안 한다, 일도 그만두겠다 라고 할까봐 염려가 된다. 잠시 물질이 많아진 건 맞지만 그 물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갈까봐 매우 염려가 된다. 그래서 나는 온 가족들이 내가 복권에 당첨된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 탈을 쓰고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조건과 환경이 바뀌고 좋아지는 것이 누구나 다 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8절과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복 있다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첫째로, 조건을 바꾸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건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말하기를, 야, 냄새나는 물고기 잡는 일을 집어쳐라. 내가 너를 좋은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 내가 너를 황금을 주겠다. 내가 너를 막대한 돈을 벌게 해주겠다. 혹은 회사의 CEO가 되게 해주겠다.
주님 그렇게 조건과 환경의 변화를 약속하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신 주님은 조건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를 어부라라고 말하고 어부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아채는 그러한 어부, 그런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인생의 최고의 결론, 인생의 참된 복과 최고의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성공적인 삶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건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상의 복권 같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명으로 인도할 받는 방법이 우리는 살리는 방법이면 믿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도 흡수하며 수용하며 믿음의 결국에 이르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조건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조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조건이 우리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의미를 줍니까? 그것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국에 갔을 때에 택시를 두 번을 탄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날 같은 장소에 갈 때 한 번, 그리고 그 장소에 다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또 한 번을 탔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요, 첫 번째 탄 택시 운전사는 저를 맞이하면서 기쁘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불만이 참 많으신 분이었어요. 사회가 다 정치인들이 다 썩어 빠졌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죽지 못해 삽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죽지 못해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운전도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막 생생 달리는지. 그러면서 말하는데 정말 택시 운전해서 못해 먹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래도 산악금 갚고 나왔고 뭐 기름값 떼고 뭐 떼고 이것 떼고 차포 떼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놀지 못해 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던 분이에요. 한 30분 타고 오는데요,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왔는데 한 30분 그 택시 운전사하고 얘기하다가 거의 제가 듣는 입장이었는데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삶에 소망이 없구나. 우리나라가 이러다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낙심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택시비를 내고 지급하고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시간 남짓 일을 보고서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다가 택시를 하나 잡아탔습니다. 근데 비슷한 택시였는데 그 택시 운전사가요, 한 70 정도 돼 보이시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었는데 어서 오세요, 좋은 날입니다 하면서 저를 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똑같이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요,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 나이가 몇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70쯤 돼 보이는데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서 한 65세쯤 돼 보인다고 그러더니 막 웃으시면서 자기 나이가 이제 막 70이 넘었다고 자랑하시면서 자기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혹시 복권에 당첨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거의 한 4, 50년을 택시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3남매를 데리고 있는데 3남매의 자녀들을 이 택시 운전으로 다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첫째와 둘째는 결혼을 잘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제 막내만 결혼하게 되는데 막내도 머지않아 결혼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낡은 택시지만 그동안 나에게 자녀들을 건사하게 하고 아내를 건강하게 하고 자신 70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악셀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감사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내비게이션도 찍지 않고 하시더라고요. 물어봤더니요, 요즘 젊은 운전사들은 내비게이션을 찍고 다니는데 자기는 내비 안 찍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하면 눈에 훤합니다.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잘 모릅니다. 국가 경제는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하셔야겠죠. 제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맡겨진 이 택시 운전을 성심성의껏 그러면서 잘 모셔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앉아있는 자리를 가리키면서 얼마 전에는 그 자리에 손님이 만삭된 손님이 탔는데 글쎄 저희 택시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기뻐하며 손님이 앉은 자리가 아이를 출산한 자리입니다. 명당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과 한 30여 분을 같이 얘기했는데요. 그동안 없었던 마음의 소망이 생기고요. 아, 세상이 살만하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같은 일을 똑같이 합니다. 금은보화를 거둔 것도 아니었고요. 택시비가 그분은 두 배로 받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똑같은 액수에, 똑같은 택시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에서 운전하는데 한 사람은 죽지 못해 산다고 하고 한 사람은 행복해서 죽을 정도라고 즐거워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조건이 달라졌나요?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임을 기억하며 그것에 최선을 다하니까 감사하고 기뻐지는 일들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조건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오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평안한 자리만 원하셨다면 이 상에서 내려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이 죽든 말든 하늘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성부 아버지의 그 뜻,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과 환경을 바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붙든 인생이 복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조건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인간은 삶이 예수를 믿든 자매든지 어떻게 하든지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며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원이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내고 열심을 내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환경은 유한한 것이라는 겁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두고 살아왔던 모든 환경이 변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더 큰 공허와 더 큰 허무와 더 큰 마음의 짐이 생기게 되다는 겁니다. 알코올, 도박,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며 살지만 일시적인 만족을 겪고 난 이후에는요, 뼈아픈 후회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소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반드시 가져야 될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서 고생과 괴로움을 다 감당하신 이유는 그것은 자기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즉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나? 갈 데 없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명이 있어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법률가였던 칼 힐티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태어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 뜻을 찾고 사명을 발견한 일이라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을 완성한 아인슈타인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보다 가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TV에 개그맨 몇 분이 나와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그맨이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사명감을 가졌는지 자기는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복된 사람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리 우울한 사람도 자기 앞에 있으면 다 웃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웃게 만드는 인생이니 얼마나 복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고개가 끄덕끄덕해져요. 그렇잖아요. 우울한 인생, 그런데 자기를 만나면 다 해피한 인생으로 바뀐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인생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냥 입술로 얼굴로 웃는 인생이 아니라 일평생 이상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명이란 말은 말 그대로 심부름을 받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심부름을 받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의 주셔는 누가입니까? 사명의 주셔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원래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고 가편투표를 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원래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는 핍박자, 회방자, 포행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이 되고 일꾼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머리 터지게 공부한다. 그건 사명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소득과 성공을 위해 목적을 열심을 가지고 삽니다. 모든 이민자들은 안정된 삶을 목적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미혼의 젊은 남녀들은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욕심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기 위한 목적, 내가 원하는 소망이지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다가 또 다른 목적을 만들어 애쓰고 또 다른 목적을 만들고 이렇게 환경과 조건을 쫓는 인생이 사명이 아니라 사명은 목적보다 큰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경륜의 일부분이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삶 속에 내가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은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명 주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저녁에 기도하는데 얘야 아프리카로 가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전 재산 다 내놓고 너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전도해라. 주님 이런 사명을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단계단계 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의 작은 청소, 책상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는 일, 주보를 접는 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사명이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명이 하나님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음식 먹는 것, 술 먹지 않는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되니까 그 작은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조건이나 환경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학문을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왜 왔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왔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왔습니까? 어떻게 갈 데 없어 우리 교회 왔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사명들을 다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를 건너가는 환상을 봅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길이 자꾸 막혀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일들도 자꾸 막힙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기도하다가 잠을 잤는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옷을 입은 사람이 손짓을 막 합니다.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사도 바울은 그때 꿈을 깨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계획, 내 각오, 내 뜻, 내 일정을 딱 잡아놓고 가다가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냥 불도저로처럼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초점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의 사명자는 어떻습니까? 내 뜻, 내 계획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때 진짜 값진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께서 멈춰서라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참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가는 거 주님이 가라라 할 때는 잘 가요. 대부분 다 갑니다. 그런데 서라고 했을 때는 잘 안 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뭐 하다가 막 달려갈 때는 잘 달려가다가 누가 옆에서 서 그만 스톱 하면은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계속 달려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달려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서게 할 때 멈춰서는 것도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막 달려가게 했던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음성 듣고 멈춰설 줄 알았고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돌아설 줄 알았고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하는 인생이었습니까? 인정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이곳에, 어쩌다가 내가 이 회사에, 내가 어쩌다가 이 일에 몸을 담갔나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섭리로 이끌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조건이나 환경이 안 맞으면 떠나면 되지가 아니라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맡겨신 이 자리가 내 사역이요 내 자리라면 주님 죽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목적이나 그 뜻을 위해서 조건이나 환경을 의지했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겁니다. 금은 보화를 준다고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조건이나 환경이 흔들렸다면. 그러나 예수님은 일성으로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때에 그것이 비록 목숨을 내어놓고 살을 찌는 애통하고 고통하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니까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고 구원의 길을 완성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웰치스라는 포도주스 회사는 굉장히 큰 유명한 회사죠. 그런데 원래 이 웰치스라는 사람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부푼 꿈을 가지고 선교의 몸을 던지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마지막 모든 점검을 마치고 이제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자기는 건강해서 아프리카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자기 와이프가요 아프리카의 그 환경에 도저히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체질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일평생 꿈을 꿨던 아프리카 선교가 부인이 건강상 좋지 않아서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실망을 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초점에 맞췄어요. 주님, 내게 맡겨진 사명이 아프리카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군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내가 선교사들을 돕는,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돕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아버지가 치과의사로서 부업을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포도주스를 생산해서 포도주를 만든 일을 했는데요. 알코올이 전혀 없는 교회 성찬용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웰치스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요. 선교사를 돕겠다는 사명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내가 만든 포도즙이나 포도주스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의 50%는 선교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웰치스 포도주스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었습니다. 정말 그는 버는 돈의 10분의 5, 2분의 1이죠. 그것을 선교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가 비록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업은 감당하지 못했을지라도 오히려 보내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로 엄청난 삶을 사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누구나 다 아프리카나 누구나 다 동남아시아나 누구나 다 남미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의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기쁨되는 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린다면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햄버거를 먹게 될 일이 있으면 웬디스에 가서 먹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버거킹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앞으로 햄버거를 만날 일이 있으면 햄버거를 만날 일이 아니라 햄버거를 먹을 일이 있으면 웬디스에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왜 그런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웬디스에 가서 먹어야 되죠?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이, 웬디스의 그 사업자가요, 웬디스 햄버거를 팔면 그 막대한 돈의 이익금을 상당히 많이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선교하는 일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목사님이 직접 선교비를 안 보내도 웬디스 햄버거 하나를 먹으면 그 중에 몇 프로 이상은 선교금으로 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먹어도 웬디스, 햄버거를 먹어도 웬디스를 먹어라,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웬디스에서 광고비를 받으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그만한 햄버거를 팔아도, 자그마한 칩스를 팔아도 선교와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조건이나 환경을 바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면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모든 것을 내놓고 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자리에 주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이 자리에 못 앉아요. 아멘. 좀 있으셔서 못 앉겠죠. 제가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는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했더니, 왜 날씨 좋은 날 화창한데 공원이나 산책하고 좋은 데 많은데 왜 굳이 그 교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 주변에 아주 조그만한 개척교회를 섬기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척교회 대부분이 지하실이나 아니면 상가 2층이나 이렇게 허름한 곳에 있었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날씨 안 좋은 날, 날씨 좋은 날도 그렇고 날씨 안 좋은 날도 그렇고 왜 그렇게 냄새나는 교회에 앉아있는지 상의는 이해도 못하고, 돈을 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돈도 갖다 바치면서 거기에 있는지 자기도 이해도 못하고, 거기 가보니까 자기 친구가 사업을 잘하는 친구인데 거기 가보니까 주일날 2시간 전에 가가지고요 화장실 청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네가 CEO면서 사업을 하면서 네가 왜 여기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헌금을 교회에다 내고 왜 이렇게 좋은 날 왜 딴 데 놀러 가지 않냐고 여기 앉아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정말 기쁜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부르심 받지 못하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과 은혜도 겸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상대하냐에 따라서 그 재산과 또 장비와 모든 것들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공을 가지고 하죠.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공과 합니다. 축구하는데 공이 없다고 야구공 던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럭비하는 사람은 럭비공으로 합니다. 여러분, 장비도 옷도 다 다르게 준비하고 방법도 다 달라야 하죠. 좋아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와 싫어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는 편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셋째는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넷째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익과 유익, 편리와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명을 상대하며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능력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깡촌 갈릴리 어부 출신인 학문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또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겸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남면 산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할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누가 갈릴리 어부에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란 치료 역사를 위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지 않겠습니까? 재물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열심 않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이 80이었는데 야, 20년 깎아줄게. 지금부터 바람대가 후 불면 너는 20대가 60대가 되게 해줄게, 40이 되게 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침침한데 밝게 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80세에 힘없고 늙은 목자였습니다. 다윗도 부름받을 때에요, 출입동 양치는 어린 소년이었고, 요셉은 부름받았을 때 노예였으며,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사명을 이루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어요. 죄인이요, 범죄자요, 늙은 사람이요, 어린 소년이요, 노예였고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자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유, 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돈도 없고요, 몸도 약하고요, 지식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유, 전 노래를 못하는데 성가대는 못해요. 잘해서 성가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 잘해지는 거예요. 저도요, 처음에 성가대할 때 오디션 봐가지고 성가대, 중학교 때 여의도 수목교회 성가대 들어갔거든요. 원래 성가대 들어갔던 게 아니라 친구가 성가대 오디션 봤는데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오디션을 봤는데 보더니 너도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주의자님이.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합격, 베이스 그러더라고요. 베이스에 앉았습니다. 한참 노래를 부르는데 옆에 친구가 저를 팍 찌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성가대원이. 왜 그러냐 했더니 베이스는 이 찬송가 중에 맨 밑에 있는 악보를 보고 부르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소프라노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악보도 볼 줄 모르는 거죠. 걔가 볼 때 얼마나 한심했습니까. 베이스인데 베이스를 안 부르고 소프라노를 부르고 있었으니 한심한 듯이 쳐다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심을 내고 하니까는 나중에는 악보도 볼 줄 알고 첫 음도 잘 낼 줄 알고 목도 안 좋았던 제가 노래도 잘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능력이 있은 다음에 뭘 하겠다 그러면요, 일평생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런데 작은 능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서면요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에 가난한 청년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아주 유명한 관상을 보는 사람에게 관상을 보러 갔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제가 재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왕은 뭐 대물림 하는 거니까 이 상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재상 아닙니까? 그랬더니 관상자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껄껄 웃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깨지지한 청년이 들어와서 내가 재상이 될 상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얼굴을 찬찬히 뜯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가난을 못 벗을 관상입니다. 일평생 가난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면서 돌아서 나가는데 이 관상 보시는 분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너 남루한 옷을 입고 제대로 밥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은 청년이 재상이 되려는 큰 욕심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다가 묻게 되었습니다. 왜 재상이 되고 싶은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가난하고 자기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 백성들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 많은데 내가 재상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관상 보는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평생 가난을 못 벗을 관상이지만 당신의 마음의 관상은 재상이 되기도 충분합니다. 라고 격려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가 진짜 재상이 됐는지 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겠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세상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어렵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자기가 헌신하거나 희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잘못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극단적이고 잔인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초기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 명문 대학을 나오고 의과 대학을 나온 좋은 학교를 나온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돈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안락함도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에 왔다가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3년, 4년, 5년 안에 모든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렇잖아요. 공부하느라 고생했는데 20대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1년, 2년 선교하다가 풍토병에 맞아서 죽어갔고 그의 자녀를 다 죽었는데 그 양화주의 선교사의 무덤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무슨 인생이었습니까?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주님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주셔서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인 저와 여러분이 조건이나 환경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 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헌신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